경제 불황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가 인테리어 알뜰족에게 인기입니다. 전통 있는 상가답게 소품부터 가구까지 없는 게 없고 가격 또한 저렴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독특한 수입품까지 공수해온 숍들도 많아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발걸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있는 쇼핑 명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 오늘도 어김없이 미로와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의 모습을 유지하며 알뜰파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류센터를 지나면 생화나 조화를 전문으로 하는 소품샵,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화보다 더 예쁜 조화, 각양각색의 침구, 밋밋한 공간에 악센트를 줄 수 있는 소품까지 소위 말하는 몇천 원 단위의 착한 가격으로 예쁜 인테리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가장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지하 상가예요. 어디 가도 여기처럼 싸게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곳에서는 수입품은 물론 자체 제작한 물건까지 기성 브랜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독특한 제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개성을 추구하는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멋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수입산 앤티크 가구와 소품 가게들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주인이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물건들인 탓에 이미 멋쟁이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쇼핑 명소가 됐습니다. 또한 지하 상가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변 백화점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한 곳에서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어 발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최근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풍성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지하 상가가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고은입니다.